일상생활에 있어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정보기기 컴퓨터. 하지만 고령자들에게는 아직 머나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청이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 이민자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은 컴퓨터의 기본 활용과 인터넷의 이해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폴더 관리와 파일 관리, 윈도우와 기본 프로그램 활용하기 등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기초적인 내용들이 마련돼 정보 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이게 생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강사님이요. 개인 교습 하는 것 같이 잘 가르쳐주세요. 다음 달 7일부터 4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운영되며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